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11월 18일 새벽 1시가 넘어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매우 중요한 뉴스들이 또 많이 속보로 떨어지고 있어요. 우선요 대구에 간 한동훈 장관의 추가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한마디로요 대구가 정말 완전히 뒤집어졌네요. 뭐 사인하려고 난리 쓰고 간담회하려고 난리 쓰고 가는 데마다요 완전히 임기 최절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총선 유세를 방글케 할 정도로 한동훈 장관의 현장 인기가 확인이 됐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오늘 이제 한동훈 장관이 나오는 걸 아니까 이준석이가 말이죠, 완전히 신당 포기하겠다라는 조건까지 내세운 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 기간, 그러니까 누구죠? 이준석이가 어마어마하게 약은 인간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제 한동훈 장관이 오면 망신당하는 걸다 아르니까 벌써 선수를 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본인이 이제 조건을 내세웠어요. 이렇게 국정 기조를 바꾸면 내가 신당을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이걸 보면은 이제 한동훈 장관이 오면 열기가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세질 거다, 이런 얘기를 다 알기 때문에 이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신당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은 것 같아요. 이게 다 연결된 고리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 참이 이준석의 이 꼼수 타령이라고 볼수 있는데 참 기가 막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련 뉴스를 여러분께 이제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재명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내내 이화영 재판은 이재명이랑 운명을 같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화영 재판부 기피 신청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뭐 대법원 상고까지 하겠죠. 그런데 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기각이 됐습니다. 당연히 대법원까지 가죠. 왜? 하루라도 지연시켜야 되니까. 자, 그래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중요 이그 구속돼서 재판을 받던 지금 재판을 받아온 이 안부수도 석방이 됐고요. 그리고 그런 데 비해서 이화영은 이제 기각이 됐고. 자,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이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요 지금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유창원 판사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피고인 측에서 여기에 영향을 받아갖고 끝까지 법률 투쟁을 하는데, 단순한 법률 투쟁이 아니라 이제 불리한 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지연 전략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연 전략에 그야말로 올인하고 있는 불쌍한 이재명이가 아니냐. 이화영이는 이재명의 분신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유동규의 폭탄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처음 나온 얘기인데요. 자, 이재명이가 이제 하나는요, 그동안에 이재명이가 남욱을 싫어했다, 그래서 남욱을 빼게 하고 결국은 김만배가 그 자리를 딱 차지하는 밤에 주범이 된 것. 네, 그런 게 주동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런데요, 지금 이제 이 유동규 얘기가요, 그동안에 이제 유동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자기 진심이 아니었다, 그야말로 김만배의 장단에 맞추려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정진상의 지시를 통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창립에 반대한 그 성남시 의원, 그러니까 우리 보수파 의원이죠, 보수당 의원, 국민의힘의 새누리당 의원 뒷조사하라. 야, 이거 정진상이는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를 위한 사람은 안한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뒷조사하라는 지시를 정진상이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진상이 누구 지시 바꾸는 거였어요? 당연히 이재명 지시죠. 이게 위증교사만큼보다도 더큰 이게 지시가 아니냐, 불법 지시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요 내용은 처음 나왔습니다. 유동규 오늘 폭탄 진술. 예, 그래서 요대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요 제가 항상 얘기지만은 김동연이가 달라지고 있어요. 왜냐, 이거 이재명이 이렇게 갖고는 이제 내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지만은 차기 대선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김동연이가 그동안에는 이재명 쪽으로 줄을 서가지고 재판을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위증교사를 분리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건서부터는 이제 이재명과 거리를 두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재명이가 말이죠, 다시 또 재판 지연 작전을 썼어요. 자, 재판 지연 작전을 써가지고 쓰니까 판사한테 그러한 변호인을 요구를 갖다가 진지하게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마지막 한마디만 딱 했습니다. 공판 일정을 좀 늘어달라, 좀 쉬었다 하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휴정 일정을 좀더 달라, 공판 일정을 늦춰라는 얘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재명이가 그거 좀 고려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재판부로부터 헛소리하지 마 그대로 진행하겠어 딱 잘라서 재판장한테 경고를 먹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재판이 말이죠 대장동 사건 이제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요게 오늘 재판에서 재판에서의 진술 내용들을 볼 때 변호인 얘기 그 다음에 검찰 측 얘기 그 다음에 유동규의 이런 폭탄 증언 이런 걸 볼 때 불리한 방향으로 이제 판사가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천만대항이다. 그러니까 정상궤도로 돌아왔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말이죠. 맨 먼저 말씀을 드릴 게 바로 한동훈 장관의 대구 이 소식인데요. 사실상의 총선 출마선은 비슷한 그런 입장을 밝혔어요. 왜? 대구를 사랑한다. 법무장관이 대구를 사랑한다 한다는 게 조금은 이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제 본인 이제 하나는 법무장관, 하나는 미래의 총선 출마자. 이 두 개의 카드를 가지고 내려간 것이 분명해 보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자칫 닮은 이게 구설수, 또 이제 위법 이런 게 되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래도 법률 전문가인데 최고의 검사인데 선 딱 그죠. 총선의 총자가 당연히 나왔죠. 예. 자 거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입을 뭐 이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했어요. 법무장관 하기도 바쁘다 이렇게 해서 즉답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은 이제 거기에서 조금 한 발짝 더 나가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한동훈 장관도 왜냐면 말이죠 이제 법률적으로 출마를 하면 이 그 뭡니까 그 이제 사표를 내야 되잖아요. 이 사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나 똑 떨어지게 이제 부인하는 것도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한동훈 장관의 대구 방문은 상당한 이 정치적으로 보면 함의가 상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요. 맨 먼저 이제 자료 화면을 하나씩 보여드리면요. 이게 이제 그 달성 산업 현장에서 이제 간담회가 끝났는데, 간담회가 끝나니까 이렇게 사인 받으려고 말이죠. 간담회장이 스마일 센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 취해자들 이제 이게 트라우마를 치유해주는 이런 지원 기관이 되겠습니다. 스마일 센터에 사람들이 이렇게 쫙 와가지고요. 사인 받으려고 이렇게 남녀노소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인 받고 이제 또 사진 찍으려고. 사진 찍어 달라고 그랬고 여기서 또 난리가 났어요. 수백 명이 이제 줄 서가지고 예 그다음에 요게 이제 거의 비슷한 현장의 장면이 되겠는데요. 자 참 그런데 또 이 좌우에 나온 이 여성 지지자들도 굉장한 자기 셀카를 갖고 이렇게 찍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여기 남성도 셀카 찍으려고 대기하고 있고 이 정도로 열기가 가득했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요것도 말이죠. 지금 밖에서 이게 밖에서 사인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이에요. 이 줄.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대구에서의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니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대구하고 서울에서만큼은 차기 정치자 지도, 장치 지도자 순위에서 이재명이를 한동훈 장관이 제끼고 있잖아요. 요게 오늘 이렇게 사인 받으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아, 실감이 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그 산업 현장. 이 방문할 때 한동훈 장관이 현장 이 그러니까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잖아요. 직접 이 애로사항을 이 걸어가면서 듣고 있는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굉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통정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본래 7시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가봤더니요. 동대구역 대합실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사진 찍어달라고 사인해달라고. 이래서 도저히 막 또 이 환호를 하고 한동훈 한동훈 또 연호도 부르고 그래서 무려 말이죠. 이 사진 찍고 사인했는데 몇 시간이 걸린지 아십니까? 3시간이 넘게 걸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 뭐 준윤 대통령의 대선 유세를 방불케 한 거예요. 3시간 동안 사인해줬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KTX겠죠. 요구를 취소하고 밤 10시 넘어서 올랐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은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말이죠. 시민들이 막 줄 서서 사인해달라 사진 찍자 또 꽃다발 안겨주고 또 뭐 꼭 대통령이 되시다 소리도 치고 뭐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이 지지 열기를 직접 확인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또 이 발언도 상당히 중요해요. 발언. 그러면 이제 한동훈 장관이 대구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우선요. 대구를 좋아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분명히 꼽았어요. 이래서 총선 출정식을 가진 게 아니냐라고 해석이 될 정도로 열기 그리고 이제 본인의 입장문 이렇게 이제 그 구별이 되는데요. 자, 첫 세 가지 이유인데
그 하나는 6.25 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다는 점.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한다는 거. 헌법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거.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로서의 기본 자세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업화를 시작했다는 거. 이건 뭐 박정희 대통령. 그렇잖아요. 산업화의 예, 이 전진 기지가 바로 대구. 예. 그 다음에는요. 대구 더위 이겨낸 거. 이게 더위를 이겨냈다는 거. 그동안에 그 정도로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거. 인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이런 얘기 뭐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영어도 be patient. 예. 아주 인내하라. 참아라. 견뎌내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인내. 그리고 연매는 달라 이거예요. 이게 이 얘기를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닐 때 공부 막 할 때 막 졸면서도 공부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이거 엄청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요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스마일 센터를 다져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대구에 두 번째 왔는데 예, 그동안에도 굉장히 대구 시민들 존경해왔고 이렇게 오게 돼서 굉장히 좋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얘기를 쭉 한 겁니다. 그리고 총선 출마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는 내가 법무장관으로서 일하기에도 굉장히 바쁘다. 거기에 생각할 여력이 없다. 딱 잘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달라졌어요. 뭐라고 달라졌느냐. 총선이 국민 삶에 중요한 것은 분명해. 그렇지만은 범죄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하는 거하고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 외국인 정책하고 이민 정책을 정비하는 거. 이거 국민들께는 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법무장관 영안이 총선 출마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열중하고 있다. 말도 잘해요. 예. 그러면서 바로 오늘 그 일을 하려고 대구에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지금 총선 출마를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 관해서요. 의견은 많을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방문은 오래전에 예정된 외국인과 피해자 정책에 관한 통상적인 방문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그러니까 뭐 선을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검사 탄핵하자 난리를 치잖아요. 야, 너희들끼리 교통정리 빨리 해. 하루는 한다고 그러고 또 10분 전에는 한다고 그러고 10분은 안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국민이 이름도 모르는 검사를 탄핵한다. 이거 겁주기 위한 도구밖에 더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미 두 명은 탄핵하기로 이정섭하고 손관주 예, 이 고발사주 의혹 검사하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두 명을 좀 더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두 명이 그럼 누구냐? 두 명이 누구냐? 요거를 제가 여러분께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이요. 예, 지금 두 명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김영철 검사하고 그다음에 이정화 검사하고 두 명이 되겠습니다. 요 두 명을 말이죠. 탄핵하겠다고 지금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오빠의 핑계를 대고 예, 그리고 하나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을 이유로 해서 지금 탄핵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역풍 맞죠? 당연히 역풍을 또 맞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런 거를 갖다가 오늘 지금 이제 한동훈 검사, 한동훈 장관이 이러한 지금 예,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 민주당의 이중적 행태를 직격하고 나선 겁니다. 자, 이거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말이죠.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이 그럼 누구누구냐? 이정화 검사하고 이렇게 이제 좌표 찍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좌표를 찍어 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풍을 맞도록 우리가 압도적으로 비판 여론을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 내야 되는 과제를 우리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지금 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우선 하나를 보여드리면요. 요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양풍 공직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정화 검사를 지금 탄핵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이정화 검사, 지금 이제 재심 전문 변호사인 이 박준영 이 변호사. 이정화 검사는 그야말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준 진짜 검사다. 말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조리도정 하지 말아라. 이렇게 비판의 입장문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탄핵 내부에서도 조차도 이런 그 철원의 소속의 김용민이가 주도하고 있잖아요. 홍익표마저도 지금 강력히 지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자,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의 오늘 대구 현장 방문과 관련된 동정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준석이가 오늘 말이죠. 그러니까 뭘 얘기했느냐. 이렇게 이제 한동훈 장관의 대구 방문과 관련해서 김빼기 작업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러니까 오늘 방문했잖아요. 17일. 오늘은 이제 시간상으로 18일이지만 그러니까 어제 방문했지만 그 전날 16일날 CBS 라디오에 나와서 이게 딱세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러면은 신당을 안 만들래. 왜냐면 한동훈 장관이 와서 이렇게 한번 딱 가면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이준석 신당론 대구에서 쫄딱 망하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걸 알고 사전에 김빼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정신을 바꿔라. 흉상 이전 철회하고 홍범도 박정은 억울한 일 풀어주고 그리고 인형 같은 건안 세우겠다. 그리고 이태원 유가족 예, 잘못했다고 해라. 이렇게 하면 내가 신당을 만들 명분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요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110에서 120원 내놓는 게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저좀 비대위원장 좀 시켜주세요. 저 신당 안 만들게요. 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 김빼이 작업.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왜나좀더 데리고 가려고 좀나좀좀 끌어당겨 봐. 나를 계속 버리지는 말아 봐. 요렇게 하소연이 아니라 이걸 뭐라고 그러죠? 아주 절절 비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소리만 안 하지. 그러니까 치졸한 인간인 것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겠고 반성하는 측면에서 정말 예, 아주 열심히 하겠다. 사심을 버리고 아니면은 이럴 때는요. 이렇게 감투를 욕심내지 말고 누가 저한테 비대위원장을 주겠어요. 아니 비대위원장 하려면 지금 언론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한동훈 한 장관하고 원희룡 장관이 거론이 됐는데 저도 그랬잖아요. 비대위원장을 하면 정치를 아는 선수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둘다뭐 대통령 신뢰는 상당히 받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딱둘 중에서 누구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한 사람은 비대위원장으로 뛰고 한 사람은 총선 그야말로 뭐 비례대표 저는 비례대표를 선호합니다. 비례대표 정도로 딱 받아가지고 데드라인을 딱 받아서 전국을 누비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중앙에서 컨트롤 타워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 중앙에서 지휘를 하고 그리고 현장에 그야말로 이제 배우로서 아주 최고 주연 배우로서 전국을 뛰는 이 시나리오가 저는 훨씬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유동규 발언을 보면은요. 유동규 오늘 발언 중에서 지금 예, 전반적으로 우리 유튜브라든가 언론에서는요. 뭐가 중심이 되냐. 뭐, 이거 좀씩 다른데. 하나는 정진사회가 뒷조사를 조사하게 시켰다. 누구에 대해서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이제 마쳤잖아요.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우리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반대한 사람들을 뒷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왜 이재명은 도시개발공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반대한다는 것은 이재명에게 비판하는 반대파. 이거는 무서운 독재자인 거예요.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새누리당 국민의힘 전신이잖아요. A씨 의원이 당시 이재명이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를 공격하는데 이 정진사이가 유 씨를 시켜갖고 약점을 잡아라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씨가 얘기하기를 이 A씨 의원은 모텔을 운영하는 XX다. D를 캐라는 거예요. 그래서 A씨 의원이 운영하는 모델 관련 성매매 모텔 관련해서 성매매 알선 혐의를 알아보라. 이런 취지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재명은요.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대장동 개발사업이라는 건 선거 공약이자 꿈이잖아요. 왜? 지금 이재명은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을 롤 모델로 삼았다는 거예요. 왜냐? 청계천 사업. 이거 뭐 비판을 받았지만 어마어마한 랜드마크 같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도 경기지사, 그다음에 서울시장 아, 그냥 성남시장. 그 다음에 경기지사가 아니고 서울시장. 그리고 대선. 이 프로그램, 이 길을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장이 돼서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성공한 것처럼 본인이 성남시장 할 때는 대장동을 만들었어. 왜냐하면 이 토목사업밖에는 이게 성과를, 선거할 때 도움이 될게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업적을 쌓기 위해서 성남 도계공사 도계공 설립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국민의힘의 A씨 의원이 끝까지 반대하니까 이거 뒷조사해 모텔 사업하잖아. 그럼 성매매 했을 거 아니야? 요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요거가 이제 하나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지금 언론에서 부각하는 것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남욱이는 이재명한테 찍혔다. 그래서 배척당했다.
고래에서 예, 김만배가 들고 치고 들어갔다. 왜 남경유 씨를 아느냐? 이미 구속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불법 로비 요것 때문에 구속이 됐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풀려났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남욱은 질이 안 좋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배척을 시킨 거예요. 깨끗한 사람. 그래서 김만배를 찾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동규도 그동안 이제 그런 식으로 남욱은 배척한 게 맞아 이렇게 얘기해왔는데 오늘 법정에서는 그건 아니야. 바꿨어요. 입장을. 왜 바꾸느냐? 그 당시에는 이제 김만배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김만배 장단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남욱이를 싫어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규 씨가요. 이 남욱 같은 민간 사업자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역할을 한 것을 이재명에게 보고 했느냐. 그러니까 이재명을 도울 것 다 도왔는데 굳이 싫어한 이유도 없고 당연히 다 보고했다. 그리고요. 이 남욱이는요. 남욱과 대장동 사업자들은 당연히 성남시의회 로비에 앞장서가지고 성남 동해공 조리안 통과에도 상당한 도움을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남욱을 갖다가 이재명이가 남욱을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김만배가 남욱에게 그랬다고 해서 장단을 맞춰준 정도지 실제로 들은 적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녹취록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녹취록에도 유동규가 남 씨에게 야, 이재명이가 너 싫어한대, 너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녹취록에 나오는 얘기가 잘못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텔 사업 뒤를 박치라는 거 이렇게 됐는데 이제 재판 말미에 말이죠. 이 유동규가 이 진술할 때 이재명이는요 가끔 보면 이렇게 하늘 쳐다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은 가만히 듣고 가만히 앉아 있었대요. 자 가만히 앉고 있었는데 재판을 좀 내 공천 재판 일정을 좀 늦추자 이걸 가지고 재판부하고 변호인 오고 싸움이 벌어졌대요. 실랑이가 벌어지니까 이재명이가 직접 뭐라고 했느냐 이거 참 골때리는 거 아니에요. 하하하 이렇게 막 웃었대요. 웃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어려운 상황이라 고려를 좀 해달라 공판일을 늦추는 걸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너 자기네들끼리 이제 재판장 있고 배석판사들 있잖아요. 딱 상의를 한 후에 변호인들이 재판 준비하기 힘든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일단 종전에 고지한 대로 변경 없이 진행하겠다. 그래서 망신을 당한 거죠. 딱 거부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 날 한 번씩 여는 현 재판 일정대로 그냥 간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가는 것마다 검찰과 변호인 간의 싸움, 재판장의 거부, 그리고 이제 그 재판장의 경고. 요것이 이게 그동안에는 이제 변호인하고 검찰들이 많이 싸웠는데 이제 김동연 재판의 특징은 재판장이 제지 또는 견제 또는 압박 또는 경고 이렇게 살짝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화영 재판과 관련해서 이화영이가 이제 재판 지연이 지금 여기 대장동에서 재판 지연 시키려다가 걸려들었잖아요. 이화영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왜? 지금 이제 유창훈이가 다툼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신이 났어요. 계속 지연시켜갖고 끝까지. 이게 이제 2027년도 내년 총선까지 결심 안 나오는 거든 분명하고 2027년까지 대법원 3심이 끝나지 않는 게 이재명의 최고의 꿈에도 소원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하루라도 연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 기피 신청을 두 번 했어요. 맨 먼저 신청하고 기각되니까 항소심에 또 항소하고 그게 오늘 기각이 됐고 다시 이거 틀림없이 대법원에 또 상고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재판부가요. 수원 재판부는 잘해요. 이거를 신속하게 지금 결정하고 있어요. 신속하게. 그래서 예컨대 말이죠. 그러니까 23일 날 이 재판부 법관 기피를 신청했는데 9일 만인 11월 1일 날 바로 기각을 처리했습니다. 이게 이제 1심에서 한 거죠. 그리고 나서 1일 날 하니까 변호인이 일주일 있다가 이제 9일 날 다시 항소를 했어요. 9일 날 항소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8일 만에 17일 날 바로 어제죠. 바로 또다시 기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각 사유를 보면 그리고 중간에 13일 날 검찰이 이거 기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검찰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검찰이 이런 기각해달라는 이유는 이거는 재판 지연 전략이다. 그러니 기각해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1심 그 다음에 2심 모두 얘기하기에 전일 이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공정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예, 법관들이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증인신문을 허용해서 예단을 형성해갖고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고 그리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불법이고 이런 주장으로다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는데 지금 1심과 2심 모두 뭐라고 이제 항고를 기각했느냐? 똑같아요. 법관들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다 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이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합리적이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재판을 한다고 볼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즉시 항고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기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을 보면은요. 자, 대장동 재판에서 김동연한테 얻어맞아. 그 다음에 이화영 재판에서 기각을 당해. 두 군데서 엑스망신을 당하고. 본인들의 재판 지연 작전이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요, 지금 이제 안부수도 말이죠. 이 안부수 이게 이제 아태엽이잖아요. 아태엽 회장. 이 안부수는요, 이 법정 오늘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왔는데 오늘 석방이 됐습니다. 자, 이 석방이 된 것은요, 작년 11월에 구속돼 왔기 때문에 28일 날 구속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는데 별로 실익이 없다는 거죠. 어차피 지금 1심 판결이 안 나니까 2심 판결 1년 이상 못 가잖아요. 6개월 이상. 그런데 이제 한번 연장이 돼서 1년이 됐는데 더 이상 이제 뭐 추가적으로 영장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연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안부수도 이제 다 불고 있지 않았습니까? 검찰 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또 아태수, 그래서 안부수, 아태협 회장까지도 전부 다 풀려났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야, 어쨌든 간에 이유가 어쨌든 보석으로 풀려나고, 그 다음에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풀려나고, 다 풀려나고 있어요. 남은 게 이화영 하나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받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김동연 재판장의 이 심경에 극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재판은 이제 불리하게 노골적으로, 표면적으로도 돌아가고 있다. 이 점이 하나의 큰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 심야 방송 많이 시청해 주셔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요.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토요일이지만요. 제가 가능하면 토요일 날 9시 반에 방송하려고 노력을 해요. 일요일 날은 조금 저도 아침에 조금 여유 좀 부리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 가능하면 9시 30분에 꼭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방송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